오늘은 총회 개혁자의 후예로 거듭나라는 주제로 논평을 하겠습니다. 최근 합동 용천로에 소속이었던 대평교회에 주목할 만한 사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목사가 교회 분쟁에 휘말릴 때 교인들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목사의 해임은 노예의 고난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일부 목회자들은 분쟁 중에도 노예 정치 목사들이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예의 정치선을 타기 일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예에서는 직교의 분쟁이 발생하면 정치적 해결책의 일환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사건을 수습합니다. 노예 파송을 받은 임시당회장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더 심각한 분쟁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노예의 정치를 등에 업고 지교의 중심이 목양에 소홀했던 목회자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법원의 중대한 판단이 이번 대평교회 사건의 판결입니다. 서울 화곡동에 위치한 대평교회는 용천로의 파송 담임 목사가 1년 재임하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교인들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노예는 대평교회 사태를 봉합하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결국 교인들은 법원에 목사 재청빙을 안건으로 임시교인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여 인용받았습니다. 교인들은 임시교인총회에서 목사의 재청빙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담임 목사는 계속 노예를 믿고 버텼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교인들은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담임 목사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했지만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본안 재판에서도 해임된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노예를 의지한 담임 목사 측은 사법에서 다 패했습니다. 그러나 교인 측은 힘겨운 사법 대결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교인들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린 것을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또한 법원은 출교 처분을 당한 자들이 제기한 출교 무효 확인 소송 본안에서도 그 출교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법의 결정이나 판결을 무시한 담임 목사 측 교인들에 대해 법원은 출교 처분을 내린 담임 목사 반대 측 교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해임시킨 것도 법원이 받아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대평교회 소속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평교회는 분쟁이 벌어지자 적법한 절차를 밟아 교단을 탈퇴한 후 최모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교인들은 교회의 대표자 최모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노예 임원회의에서 파송한 이모 목사를 교회 대표자로 표기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결같이 이모 목사는 교회 대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시당회장을 노예에서 파송하지 않고 노예 임원회에서 파송했다는 절차상의 흠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동에서 청빙을 결의한 최모 목사를 교회 대표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대평교회 사태는 노예가 분쟁에 휘말린 교회를 지도할 때 반드시 헌법에 근거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또한 노예가 정치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라는 세속 정치에서 벗어나 법대로 교회를 지도해야 한다는 교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회의에서 적법하게 청빙을 받은 목사도 교회 분쟁이 생겼을 때는 공동회 또는 임시교인총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대평교회 사태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지난 수년간 사법의 가처분 결정이나 판결을 전혀 무시한 채 겉에의 힘만 의지해온 합동총회의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인 국가 간을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총회는 사법의 가처분 결정이나 판결을 무시한 채 교권과 이상한 정치로 총회를 경영해 왔습니다. 가령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은 사법에서 패한 쪽 손을 계속 들어줘 분쟁하는 노예나 교회의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충남노예, 중부노예, 서경노예, 한성노예 등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앞에 노예들은 모두 사법에서 패한 쪽이 노예 및 총회의 정치의 승기를 잡고 대표자 행세를 하면서 수천 명의 노예 소속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회가 이미 결의해 놓은 분쟁 중에 있는 교회나 노예의 서류 발급을 보류한다는 결의 원칙을 무시한 채 사법에서 진쪽에 손을 들어주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교회 재산을 강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법의 피한 쪽에 편을 들어주다 총회장과 임원의 임기를 마치면 그 후에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충남노의 경우 사법에서 38차례를 패했는데도 제99회기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 총회 재판국 등부터 패한 쪽의 편을 들어주어 급기야는 사법에서 43차례를 이긴 쪽 목사들이 5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10명이 면직 제명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 그리고 총회 재판국이 총회의 불법을 키워온 셈입니다. 또한 총회를 헌법대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 정치로 때로는 금품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형국은 총회의 개혁신학이 실종된 상태이며 교단이 세속 정치판이요 정치꾼들의 놀이터가 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대평교회도 교단 탈퇴를 하지 않았더라면 동일한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평교회는 노예와 총회 정치를 배제하고 사법의 힘으로 불법 세력을 물리치고 교회의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라도 총회는 대평교회 판결을 지켜보면서 교회와 국가가 상호협력적이라는 개혁주의 국가관에 따라 사법의 가처분 결정부터 겸허히 인정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에 의하면 가처분 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즉시 집행력이 생깁니다. 이 법에 의해 가처분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항고심에서 변경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이처럼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총회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회기에는 가처분에서 인용되어 노예 이름을 사용하지 마라, 노회장이 아니다 등의 법원 결정이 나와도 총회장과 임원들은 그 사법 결정을 전혀 무시하면서 교권이 주는 권력의 맛을 은밀히 즐겨온 것 같습니다. 제99회기부터 시작된 무너진 법질서로 인해 지난 5회기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었는지 제104회 총회장과 임원들은 깊이 새겨드려야 합니다. 제104회기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처럼 법과 원칙대로 헌법을 준수하되 사법의 가처분 등의 결정과 판결을 정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총회가 개혁자의 후예답게 개혁신학을 실현하고 총회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대합니다.